안녕하세요. 바늘땅 노댓나무입니다. 아, 제가 또 이렇게 새벽에 시장을 갔다 왔어요. 어제 물건이 거의 다 완판이 돼가지고 없어서 또 선주문들이 또 엄청 들어와가지고 이렇게만 실컷인데도 사이 꽉 차가지고 제가 좀 물건을 다른 거는 또못 갖고 왔네요. 이렇게 오늘 다시 또 찍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이거 이제 바이올렛이 어제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이렇게 색깔은 요거는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 어제 꽃님이 요거 한 판을 주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나간다고 이렇게 이것도 이쁘네요. 요거 진한 보라. 이거는 약간 저거 프릴이네. 프릴 보라. 요렇게 한 판이 나갑니다. 우리 꽃님 어제 주문하신 분. 한판 나가고요. 우리 또 새벽에 어제 밤늦게 문자 오신 우리 꽃님, 제가 일단 농장에다 주문은 해놨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다음 주나 돼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입장도 되게 이게 프릴처럼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분은 어제하고 똑같고요. 10cm 분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제가 오늘 택배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뭐야 그 어제 밤에 늦게 또 이거 바이올렛 문자 한판 하신 분, 그거는 다음 주 정도 좀 기다려 주세요, 여사님. 자, 그리고 이거를 여지껏 제가 칼란디바라고 팔았는데 이게 킨노즈래요, 킨노즈. 어쩐지 물건이 더 크고 좋다, 밥도 많고 좋다 했더니 사장님이 이거를 왜 그대로 그 칼란디바하고 똑같이 팔았냐고. 이건 원래 더 비싼 건데.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일단 이렇게 계속 팔았는데. 또 그대로 드려야지 우리 꽃님들. 자, 노란색, 빨간색, 약간 요거는 피치에 이렇게 피치라고 해야 되나? 주황색. 자, 이거는 흰색인 것 같아요. 흰색. 자, 요렇게 킨노조 하나 4,000원, 색이 10,000원입니다. 어제도 우리 꽃님들이 또 대구에 사시는 분이 사러 오셨는데 물건을 다못 드렸어요. 왜냐면 일단 제가 또 택배가 우선이니까 택배를 보내느냐고 그 꽃님 더 사러 오셨는데, 그냥 두 개만 갖고 가셨어요. 두 개만. 물건이 없어가지고. 자, 그리고 어제 또이 제라가 또 난리가 났었죠. 요 칼라가 원래 한 판에 두개 있더라고요. 여섯 개, 한 판에 두개 있는데, 어제 이거를 또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내가 오늘 이거를 있는 데서 다 빼갖고 왔어요. 또, 완전히. 그러니까 사장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유, 사장님, 빨리 하나라도 파는 게 낫지. 내가 이러면서 막, 이거를 다 빼가, 이렇게 팔면 나는 또 어떻게 팔으라고 해서, 아유, 일단 빨리, 하나라도 빨리빨리 팔아요. 없애버려야지. 뭘, 갖고 있냐고 하면서 제가, 일단은 요거, 요 색깔, 한 판을 갖고 왔습니다. 한 판을 갖고 왔으니까, 우리 꽃님들. 자, 이건 분도 좋아요. 분이 밑에 이거 물할수 있는 거고, 일단은 가면, 그 뭐지? 분갈이를 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말씀드리지만 모든 꽃들이 집에 가서 내 집에 적응을 한 다음에 이 화분 같은 경우는 분갈이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분갈이를 하지 마시고 내 집에 적응을 한 다음에 나중에 갈고 싶으면 그때 한 일주일 후에 그렇게 가세요. 자, 오늘도 요거 페라그론 8,000원. 8,000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색깔이 또 뭐가 있냐면, 자, 요 색깔 안에 이렇게 좀 흰기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빨간 색깔. 아유, 밥도 좋아요. 아이고, 이거 떨어져. 밥도 좋아요. 빨간 색깔. 꽃봉오리가 굉장히 커요. 꽃봉오리가. 그리고 제가 이걸 또 자꾸 꺼냈다 뒀다 하면 이게 또 잎사귀 다칠까봐. 자, 빨간 거두 개. 홍색 하나. 자, 그 다음에 핑크. 이거 핑크라고 할게요. 핑크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갖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어제 베고니아가 또한 판이 다 나갔는데, 어제 한 꽃님이 주문을 베고니아 요거 요칼라하고 또몇 가지 하셨는데 처음 시키시는 분인데 주소를 안 남기시고 하신 거예요. 저는 막 빨리 택배를 싸야 되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으셔, 뭐 문자를 달라고 해도 안 받으셔야 되는데 나중에 오후에 이제 문자가 오셨어요. 다음에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런 거는 좀 빨리빨리, 물론 이제 사정이 있어서, 물론 이제 그랬지만, 그래도 문자 하나 간단하게, 죄송한데 다음에 할게요 해주면 제가 다른 분한테 이걸 넘기잖아요. 근데
계속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안 하시면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꽃님들 물건을 주문하셨을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시키는 분들은 저기 주소하고 같이 넣어주세요. 주소하고 넣어주시고 기성 우리 고객님들도 좀 노댐에서 주문한 지가 좀 오래됐다 그러면 제가 또 그거를 다 문자를 일일이 찾아보고 주소 찾기가 굉장히 좀 더디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킨 지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은 주소랑 아예 같이 넣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자, 오늘 요거 피치톤 하나 어제하고 똑같아요. 노란 거, 빨간 거, 요게 이제 두 개죠. 어제 저기 했으니까 두 개 요거. 그리고 약간 요거는 오렌지빛이 드는 요 컬러.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아예 핑크, 붉은이 드는 핑크. 이렇게 핑크 이렇게 할게요. 자, 요거 12,000원입니다. 이거 완전 대품이에요. 이거 보시면 분이 한 20cm 분대요. 요것도 물바지가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요거 밑에는 좀 잎사귀를 좀 띄워 주세요. 얘가 숨을 쉴 수 있도록 띄워 주시고 이렇게 키우시면 되세요. 뭐 우리 꽃님들이 제가 이리 얘기 안 해도 워낙 우리 꽃님들이 잘 키우시니까. 자, 요렇게 12,000원입니다 자, 그리고 어제 지리용이 또 다 나갔어요. 지리용 15cm 봉 24,000원. 오늘도 제가 두 개를 갖고 왔어요. 두 개. 네가 거기서 나오니. 아이고 아이고. 자, 24,000원입니다. 지리용. 요거 가지가 많으니까 요거 뭐 물꽂이를 하시던 심으시던 이렇게 나누심 뭐 많다 하면 나누셔도 되고요. 이렇게 24,000원. 또 스노우가 또 우리 집에 또 얘도 워낙 잘 나가요. 공기정화. 요것도 15cm 분에. 요것도 분갈이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화분이 이쁘네요. 화분이. 요거 14,000원입니다. 스노우. 스노우 14,000원. 자, 그리고 알실은 핑크, 홍색, 핑크, 보라, 핑크. 어제 수경이 다 나가갖고 제가 어제 막 오후에 이제 수경을 이렇게 또 이렇게 좀 해놨어요. 여기서도 수경이 참 잘 나가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병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병은 제가 7,000원씩, 돌은 칼라돌이고 뭐 흰돌이고 1,000원씩 드립니다. 이렇게 동그란 병도 있고요. 이렇게 약간 허리라인이 들어가 있는 병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 놓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병은 그냥 7,000원씩 두 개 다 7,000원씩 이렇게 드리고요. 아, 어제 난이야 이게 이제 하나 남았는데 제가 어제 안 찍었는데. 자, 요거 요거 잎사귀는 이런 거는 어차피 상관없어요. 이거는 잘라버리시면 되고, 이게 껴서 오다 보니까 걸려서 그럴 수 있고. 자, 요거 제가 9,000원씩 팔고 두 개 15,000원, 16,000원 팔았잖아요. 요거 하나 남았으니까 오늘 그냥 7,000원 드리겠습니다. 7,000원. 하나 남아서 7,000원. 그래 드리고. 자, 어제 이제 또 장미철 쪽에, 아우, 제가 이거 날려다가 허리가 지금 막 너무 지금 막, 저희 아저씨도 막 뭘 이렇게 무거운 거를 잔뜩 갖고 가냐고 그러는데, 어제 주문이 또 이게 오늘 세 개, 둘, 넷, 여섯, 여덟 개 갖고 왔는데 다섯 개가 주문이 들어오고 세 개 정도 여유가 있어요. 이 농장에 있는 거 제가 싹 쓸어 왔어요. 이제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이 장미 철쭉 주문하지 마세요. 없어요. 오늘 여기 제가 물건 갖고 온 게 아예 제가 싹 쓸어 왔어요. 자, 이거 꽃대 보세요. 꽃대가 바글바글해요. 이게 이제 베란다에서 활짝 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게 장미철이죠. 그래서 이거 금액도 제가 좀 저렴하게 드리는 편이거든요. 이거 진짜 포장하는데도 내가 허리가 아프고 막 이거 계단에서 나르는데 오죽하면 이거 한 이렇게 한 그 이런 데에다 여섯 개 껴가지고 들고 내려오지를 못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두 개씩 그냥 양쪽으로 들고 내려와야 돼. 정말 이거는 우리 꽃님들도 얘 싸지. 예를 들어서 뭐 이거 뱁시바 싸지. 그러면 박스가 커요. 박스가 크다 보면 배송비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체국은 기본이 5,000원이고 나머지는 조금만 크면 뭐 6,000원도 나오지만 나머지 조금만 크면 12,000원이에요. 그러면 제가 우리 꽃님들한테 8,000원 물고 제가 4,000원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 고객님들은 워낙에 아시니까 제가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 8,000원이 하면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데, 처음 시키시는 분들은 배송비가 비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생각할 땐 제가 또 거기다 일일이 막 댓글을 하려고 하면 저도 막 바쁜데, 그러니까 배송비가 비싸다 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워낙에 다 아세요. 기존 고객님들은 아시니까 요거 자 세 개 여유 있어요. 철쭉은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이거 주문하신 분들이 너무 또 많아가지고 제가 한 판을 갖고 왔는데 얘는 한 두 개 정도 여유가 있어요. 두 개. 두 개. 아침에 또 포장 다 해서 나가야 돼요. 자, 요렇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꽃님 대구에 계신 분이 또 어제 두 개 이제 빼놨다가 사러 갖고 오신 이런 거 잎사 집에 가면 그분도 유튜브를 보셨다 하더라고요. 잎을 다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해줘야 새 잎이 나오면서 꽃들을 또 물고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조금 힘이 없다면 지지대를 세워주시고요. 이렇게 물량이 이제 없어요. 이것도 제가 갖고 오는 농장에 이제 끝이에요. 이제 없어요. 싹 쓸어왔어요. 그냥 이걸 또 꺼내기가 자꾸. 자, 꽃대도 굉장히 많아요. 꽃대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아유, 이거 넣다 뺐다, 이거. 자, 다칠까봐. 자, 아이고. 아무튼, 제가 포장을 해서 보낼 테니까, 요거 햅시바 두 개 정도 여유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고요. 두 개 정도. 그 다음에 철쭉은 세 개. 이제 없어요. 저한테 찾으셔도 이제 없어요. 못 구해드려. 없어. 끝났어. 자, 오늘 이렇게 이 판을 이렇게 다 싣고 오느냐고 다른 거를 진짜 못 싣고 왔어요. 못 싣고 왔어요. 왜냐하면 선주문 하신 분들 거는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제 어제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름이 나갈 거예요. 우리 꽃님들, 오늘, 어제하고 똑같네 하셔도 또 어제 못 사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또 몰래 이 꽃도 제가 우리 사장님 몰래 막 판때기에다가 담아가지고 사장님 빨리 계산하니까 막 벌써 아시는 거야. 이 꽃이 왜 한 판이 있어? 그래갖고 그냥 제가 막 빨리빨리 팔아 이러고 내가 막 그냥 갖고 왔거든요. 자, 우리 꽃님들 오늘도 이렇게 꽃 보면서 아, 지금은 이제 제라의 계절이죠, 또. 이거 금액도 싸면서 정말 가성비 짱이에요. 너무 이쁘죠? 자, 오늘도 장미 베고니아도 이거 대품이에요. 엄청 좋아요. 자, 오늘도 이렇게 이쁜 꽃 보면서 우리 행복한 하루 보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